윤디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DIY로 인센스 홀더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이제 저희가 처음 제가 이제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보다가 지점 토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점 토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의 재료 짜잔, 지점 토입니다. 지점토를 쓰셔도 되고 찰흙을 쓰셔도 되는데 제가 두 가지를 다 써보니까 지점토가 좀더 강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점토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지점토가 요거 1,000원도 안 하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되게 예쁘고 고급진 한번 인센스 홀더를 만들어 봐요. 자, 우선 지점토는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주사기 모양으로 만들 거거든요, 우선은. 자, 주사기 사이즈로 적당량을 떼어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죄송해요. 주사위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되게 옛날 생각 나네요, 이거. 저는 주사위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놀이에도 쓸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이에요. 찰흙 만질 때랑 또 다른 느낌이네요. 우선 이렇게 대충 형태를 잡아주고 다 굳은 다음에 사포로 모양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완전히 모양을 잡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약간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살짝 구겨줘도 이런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어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자, 우선 이제 인센스가 들어갈 구멍을 저는 살짝만 뚫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송곳이나 펜이나 볼펜 같은 걸로 살짝만 위치만 잡아 줄게요. 굳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구멍을 뚫어버리면은 얘네가 형태가 망가질 것 같아서 저는 굳은 다음에 드릴 같은 걸로 구멍을 제대로 잡아줄 거예요. 우선 위치만 제가 표시를 간단하게 해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센스 트레이. 저는 길다란 타원형의 트레이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걸 이제 펴야 되는데 뭔가 밀대 있으면 밀대로 미셔도 될것 같아요. 열심히 모양을 펴줍니다. 이렇게 간단한 인센스 홀더 같은 뭐 조그만한 뭐 액세서리에 담는 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지점토로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묻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지점토는 사실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망치셔도 되게 부담이 없을 것 같거든요.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저는 이 테두리에 약간 턱을 만들어 줄 거예요. 세워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늘려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아요. 턱을, 높지 않은 턱을 만들어 줄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판매가 아니라 내가 쓸거 만드니까 되게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망치면 망치는 대로
된 것 같아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인센스가 이렇게 쏙 올라오겠죠? 자, 이대로 바싹 말려주시면 돼요. 지점토가 아주 바싹 잘 굳었어요. 저는 이제 인센스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줄 건데요. 이렇게 미니 드릴. 저희는 이게 이제 작업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어서 미니 드릴이 있는데, 집에서 하시게 되면은 미니 드릴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점토가 굳기 전에 미리 구멍을 뚫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점토 모양이 좀 망가지는 느낌이 있어서 다 굳은 다음에 뚫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뚫어볼게요. 우선 드릴 쓰실 때는 처음에는 약하게, 손에 좀 익숙해지시면 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점토 같은 경우는 좀 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하게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멍은 이제 얇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두껍게 뚫을 거거든요. 처음부터 두꺼운 거를 하면은 이제 깨질 수도 있으니까 얇은 것부터 서서히 구멍을 넓혀 가도록 할게요. 좀 더 굵은 걸로 바꿔서. 깊이감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인센스 홀더 보니까 인센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 1cm 안 되게 딱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제 인센스 이 정도는 이제 버리게 되는 거니까 한 1cm 좀 안 되게 쏙 들어가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인센스보다 좀 더 두꺼운 인센스도 집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얘보다 훨씬 좀 굵게 만들 거예요. 우선 요 사이즈는 들어가니까 이것만 만약에 이제 쓰신다면, 요 굵기만 쓰신다면 이 정도로 구멍을 뚫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각도를 또 조절하실 수 있는데, 사선으로 뚫어서 이렇게 눕혀지는 느낌으로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으니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두께에 한 두 배 정도 되는 구멍을 뚫었어요. 한 두 배, 세 배? 세 배 정도 되는. 이제 사포를 살짝 할 건데, 지점토나 찰흙은 이게 약하기 때문에 사포로 굉장히 잘 갈려요. 그래서 사실 지점토로 뭔가를 만드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작은 기물들은 추천드리지만, 정말 크게 무슨 접시를 만드신다, 트레이를 만드신다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약하기 때문에 잘 깨질 수 있거든요. 우선 사포를 할게요. 저는 이제 스틱 사포를 써서 할 거고요. 간단하게 제 손 지문이나 이런 거 남아있는 것들을 지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잘 갈리죠? 사실 덩어리로 이렇게 지점토를 뭉치셔서 그 조각을 하셔도 되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받침대도 한 번씩 이제 바로 칠을 들어가면 되는데, 첫 번째 칠은 무조건 생칠, 아니면 묽은 생칠인 거 아시죠? 지점토도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묽은 생칠을 해주시면 돼요. 구멍에 먼저. 처음에는 좀 흡수가 많이 되거든요. 흡수를 듬뿍 시켜주시면 좋아요. 얘네도 오칠을 많이 먹을수록 단단해지기 때문에 한
한꺼번에 여섯 면을 다 칠할 수 없어서 세 면씩 나눠서 칠할게요. 얘도 오늘은 앞면만. 말리고 또 내일 다른 면을 칠할게요. 자, 생치를 이렇게 짜잔 해서 왔는데요. 앞뒤로 잘 먹였습니다. 지점토가 종이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묽은 생치를 한번 했을 때 흡수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뒤로 묽은 생치를 두 번씩 올려주고 그리고 오븐에 구웠는데 160도에서 보통 1시간 굽는데 지점토라서 좀 약하게 그 온도를 낮췄어요. 130도에서 1시간 정도 구웠고요. 확실히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그 오칠만 했을 때는 이게 눌렀을 때 뭔가 살짝 낭창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흑칠을 올릴 건데요. 보통 3회 정도 올려주시면 되고 그 이상 올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포를 치고 흑칠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포는 이제 굴곡이 많다 보니까 종이 사포보다는 스펀지 사포를 쓰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600번을 들고 왔고요. 살살 쳐줄게요. 첫 번째 묽은 생치라고 사포했을 때는 굉장히 되게 잘 까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오븐에 구워서 고온경화를 해서 그런가 되게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초콜릿 덩어리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까 촬영해주시는 분이 되게 초콜릿 같다고 하셨는데 진짜 초콜릿 덩어리 같아요. 그래도 이게 지점토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세게 힘을 가하시면 깨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사포하실 때는 조심히 해주세요. 이제 흑칠을 올려줄게요. 우선 구멍 먼저. 흑칠을 어느 정도 올려주면은 칠살이 좀 약간 도톡하게 올라와서 표면에 거칠거칠한 느낌을 많이 잡아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색을 생칠의 색이 좋다고 하시면은 생칠을 한 앞으로 한 세 번 정도 더 칠하셔가지고 그냥 쓰셔도 돼요. 이게 뜨거운 어쨌든 인센스가 불을 붙여서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열성이 있어야 하는데 오칠의 그런 좋은 기능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오칠을 세 번씩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 번 이상 네 다섯 번 이렇게 앞뒤로 해주면은 내열성이 생겨서 뜨거운 것이 닿더라도 별 영향이 없어요. 7장에서 8시간 정도 건조시켜 주세요.